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는 토론 17번째 시간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만주가 왜 우리 영토인가? 그 앞에 쭉 얘기했어요. 그 문화 영토론하고 영토 문화론에 의해서 그 만주의 영토 문화가 그 우리의 영토 문화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영토 문화와 동일하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가 동일한 그 문화권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이기 때문에 영토 문화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우리 영토로 그 우리 한민족의 영토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 만주 영토권에 써놨는데 특히 이 문화 영토론과 영토 문화론에서 영토권을 규명할 때는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왜곡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토 문화론의 그 영토 문화에 대해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문화가 영토라는 일반적인 개념만 갖고 했다가는 중국이 왜곡한 그 문화의 역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걸 노리는 거다. 바로 그게 동북공정의 진실이고, 동북공정을 깨는 이유는 동북공정의 그 기저가 되는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출발해서, 그래서 고구려 역사는 중국 역사다. 중국이 한사군 설치했던 한사군 현토군 중에 그 행정구역에 고구려현이라는 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고구려가 자라난 거다. 그리고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는 고구려 유민들은 대부분 한족에 흡수됐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우기는 게 중국 역사, 중국의 동북공정인데 중국 역사서 후한서나 삼국지 등에 보면 고구려는 이미 고구려현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전에 고조선 중에서 한무제가 멸망시킨 것은 유만조선뿐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후한서랑 이런 데서 그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미 현토군이 생기기 전에 생겼고 그 고구려는 기원전 217년에 생겼으므로 현토군이 생기기 이전에 생겼으므로 현토군에 있는 고구려는 사실 고구려라는 그이 국호를 본따서 만든 거지 그게 무슨 나중에 성장해서 고구려가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미 현토군이 생기기 이전에 고구려는 있던 나라다라는 말씀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의 영토 문화, 즉 고구려 고조선에서 고구려에서 대진국 발해로 이어지는 그 문화권, 그 영토 문화가 바로 지금 한반도를 해서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 문화와 동일하므로 만주는 영토 문화론의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 영토론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의 영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바로 이 만주의 영토권이라는 책과 그리고 만주의 분노는 소설인데 그 만주의 영토권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쓰여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호는 코리아고 중국의 국호는 차이나다. 이것만 봐도 지금 중국은 진나라의 후손이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고구려 장수왕 이후에 쓴 고려라는 그 국호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코리아라고 서역으로 전파가 돼서 그래서 라틴의 코리아가 영어식 발음 코리아로 바뀐 거고 중국은 진나라의 후손 진화가 차이나로 영어식 발음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호만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쓰는 국호만 봐도. 그런데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을 내세우며 만주 땅이 자기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가장 큰 논리는 우선 확실하게 문화형 토론을 얘기해야 돼. 확실하게 영토 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형 토론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왜곡된 문화를 가지고 중국은 지금 장난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토 문화론이 뒷받침하는 문화형 토론을 우리는 주장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지금 강의하는 사람 중에 영토 문화나 영토 문화론 없이 그냥 문화형 토론에 치는데 그건 잘못하면 왜곡한 문화에 녹아날 수 있다. 또 중국이 왜곡한 역사에 녹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그 만주 땅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아무도 머리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도 일부 많은 학자들은 또 영토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일부 많은 학자들은 또 동북공정에서 정치적인 문제, 즉 영토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는 역사만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참 잘못하는 겁니다. 왜? 중국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중국 자기들은 영토 때문에, 만주라는 영토 때문에 동북공정을 하면서 우리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다웨이가. 우리 서로 다른 관점에서는 얘기하지 말자. 정치적인 건 정치적으로 남기고 우리는 역사 얘기만 하자. 그래서 고구려 역사재단을 만들었을 때 결국 우다웨이랑 만나서 중국 팀이랑 만나서 우리랑 아무 성과도 없이 우리가 결국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인정해주는 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도 제가 다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바로 영토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문화영토론, 올바른 문화영토론을 이해하고 괜히 영토문화론이 뭔지도 모르면서 문화영토론 강의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듣는 사람만 더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주에서 중국과 이럴 때 우리는 남쪽 대마도도 버리면 안 되죠. 왜? 대마도는 조그마요. 대마도는 조그마서 대마도는 우리가 아유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마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보시면 알아요. 제가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라는 책으로 이제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러면서 대마도의 영토권이라는 이그 박사학위 논문을 대마도 영토권이라는 걸로 줄여서 냈어요. 그걸 이렇게 책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대마도의 눈물이라는 소설을 냈는데 제가 이러면서 참 진짜 대마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만주는 넓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또 싸울 문제도 많고 그래요. 근데 대마도는 아주 간단해요. 우선 면적은 78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산에 49.5킬로로 엄청 가까워요. 그리고 일본하고는 직선거리가 138km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에 49.5km야. 중요한 거는 부산에서 50km라고 잡고 49.5km니까 그 절반이 25km잖아요. 그럼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국경이 25km 떨어진 거예요. 25km 떨어진 국경에서 일본하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25km 떨어진 데서 일본이 함포를 쏘면 부산까지 오고도 남죠.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그 면적도 700km면 제주도보다는 작지만 그나마 저 78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섬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제주도 빼놓고. 이런 모든 걸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취임하자마자 1949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까 반환해라고 반환 요청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미 허영관이라는 입법위원이 미군정 때 대마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안 됐는지 바로 나와요, 이제 뒤에.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시는 대마도의 날을 제정해서 이종모 장군이 대마도 평정을 위해 출발한 날을 6월 19일을 그 대마도의 날로 제정해서 지금도 창원시에서는 기념하고 있어요. 뭐 한나라당 화태우 국회의원도 대마도 포럼도 결성하고 이랬는데 정치권이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지금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했으니까 대마도는 영토 분쟁 지역인 건 확실해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도 1945년 10월 15일 날 정문기 선생님이 대마도의 조선왕조가 동양 평화의 연속성이라는 논문집을 내셨어요. 이거는 광복되자마자 바로 내신 거예요. 왜? 저런 분들은 아까 말하는 허영관 입법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돌아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대로 있던 대마도 일본에 뺏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런 걸 내신 거거든요. 물론 저는 나중에 문화영토론에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라는 논문을 썼지만 저는 이미 뺏기고 난 뒤고 저분들은 이미 뺏기기 전이었거든요. 자. 저분들이 왜 그런 논문을 썼겠어요? 그런 논문을 쓰고 왜 그런 미군정 때 그런 주장을 하셨겠어요? 대마도 영토권에 대한 연합국이가 흑막을 저 양반들은 알았던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후 1945년 9월 6일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정책이라는 거에 이제 일본이 가져야 될 영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혼슈, 일본을 말하는 혼슈죠. 근데 이제 우리만 그냥 하면 본주, 그러니까 혼슈. 북해도, 홋카이도, 구주, 그리고 사국, 그리고 카이로 선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일본 영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45년 9월 6일이면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바로 뒤잖아요. 그런데 11월 13일, 11월 3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전달된 일본의 점령과 관련을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초기 기본 지침에는 그 네 가지 말고 대마도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그 대마도를 포함한 1000개의 섬이라고 딱 돼 있는데 거기에 대마도는 명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11월 3일에는 대마도가 들어갔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본하고 연합국, 특히 미국의 흑막인 거죠. 뭐냐 하면, 뒤에 또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서 미리 얘기하고,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 안 하면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이 미국에게 그 앞에서 이거 입맛만 앞에서 드렸어요. 731 부대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결과물을 일본이 미국한테 바쳤다 그랬어요. 731 부대를 만주를 무장해제 시키려고 한건 소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미국이 731부대 연구 결과물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키나와를, 야, 이거, 오키나와 이거, 육휴 제도인데, 육휴국한테, 유국한테 반환하지 말고, 미국 니네가 여기 해병대 기지 설치해. 그럼 니네 오세아니아, 중국 다 니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잖아. 지금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좋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다 원자폭탄 떨어뜨렸을 때 비행기가 싣고 와서 떨어뜨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없던 그 시절에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거든. 이렇게 중국이나 또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랑 호주까지. 그냥 금방 그냥 비행기만 뜨면 금방 되거든요. 배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욕심이 나서, 좋아, 그럼 나 이거 가질래. 그래서 오키나와를, 류큐국을 독립시키지 않고, 오키나와를 일본용으로 그냥 놔둔 채, 거기에다 자기네 해병대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만 가질 수 없으니까 소련이, 야, 왜 니네만 가져? 우리는 쿠릴열도하고 사할린을 갖겠다. 그 사할린하고 쿠릴열도는 홋카이도랑 같이, 그게 원래 아이누족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홋카이도, 쿠릴열도, 사할린을 독립시켜줘야 돼, 아이누족을. 아까 오키나와를 비롯한 류큐제도를, 유국을 독립시켜주듯이. 그러니까, 야, 그럼 니네 가져. 그래도 그거는 소련을 주고 자기네는 오키나와 가는 대신에, 그가 영국이, 아, 그럼 우리 계속 니네랑 처음에 중국이랑 협정한 대로 우리는 홍콩을 통해서 시장 장사를 할게. 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벌한 기업이 없으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유럽은 그 생산물이 막 남았거든요. 이게 동양을 그래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 정책을 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시장이니까 홍콩을 통해서 우리는 장사할 테니까 홍콩 우리 그럼 계속 간다. 그래, 그럼 니네 가져, 계속 가져. 97년까지. 뭐 니네 99년 동안 협의한 대로 계속 가져, 99년 살 때까지. 그럼 중국을 뭘 줘야 되잖아. 근데 중국은 이제까지 그 만주라면 치를 떨던 나라, 한족들은 치를 떨었거든요. 왜? 한 번도 만주에 대해서 걔들이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요나라, 청나라, 또그 이전에, 근대기지만 그 이전에 고구려, 당나라, 고구려, 당태종이 고구려 양만춘 장군한테 눈 맞아서, 눈에 활 맞아서 애국가 되질 않나. 수나라는 고구려 침략했다 망해질 않나.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만주가 계속. 그러면 니네 만져가지고. 야, 그럼 홋카이도는 어떡하냐? 홋카이도 아이누 정부를 홋카이도만 갖고 독립시킬 수는 없잖아. 왜? 이미 사할린하고 쿠릴열도 소련 줬으니까. 그래, 그럼 홋카이도 독립 안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걸 일본이 그냥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최대의 승전국처럼 홋카이도라는 영토를 그냥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대마도인 거예요. 왜? 대마도는 1686년에 조선으로부터 뺏은 건데, 저거를 대한민국한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홋카이도도 반납하고 오키나와도 반납해야 되니까, 야, 그냥 대마도 니네 가자. 이래서 결국 대마도가 일본으로 그냥 가게 된 겁니다. 그 대마도가 이제 점령당한 과정은 지금, 그래서 대마도가 점령당한 거고 그 과정은 뒤에 나와요. 그리고 대마도를 계속 갖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9년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마도 우리 땅이니까 내놔. 이렇게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수차에 걸쳐 대마도 반도를 요구하셨고 영토분쟁지역임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그만둔 이유는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는 부산으로 쫓겨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대마도나 이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국군이 풍전등하고 예? 이런데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 협약국으로 전쟁 중에 열려서 우리는 대표단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도 무의미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니까 영토 분쟁 지역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그 영토 분쟁 지역, 대마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확실한 거니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선언을 했으니까 근데 대마도로 찾아야죠. 근데 우리 정부들은 역대 정부들은 이거에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럼 우리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국가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백성들이 찾아야죠. 그래서 대마도 영토 분쟁을 위해서는 기본 방식으로는 예, 이렇게 이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토 분쟁 지역이지만 정당한 기본 이론 없이 지리적으로 한반도로 갖고 그래서 그게 우리 땅이야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억지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동안 영토권자를 구명해서 누리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뭐 영토 문화의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거를 해야 되죠. 영토 문화의 문화 주권자를 어떻게 가린다 그랬어요?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 분석된 영토 문화랑 비슷한 주변 나라들을 전부 이렇게 이제 그 문화랑 비교를 해요. 비교 분석을 해. 그래서 딱 동일한 영토 문화를 누리는 민족이나 나라랑 그게 일치하는 거니까 그 나라가 문화 주권자가 되는 거죠. 비슷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동일한 영토 문화. 그럼 동일한 영토 문화, 대마도의 동일한 영토 문화가 우리 한민족하고 똑같다. 그럼 우리 한민족이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는 문화 영토로 해서 영토권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일본하고 똑같으면 일본이 되는 거고 중국하고 똑같으면 중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석을 해봐야죠. 그 대마도 영토 문화를 이제 우선 분류하면 대마도는 이제 어디든지 영토 문화를 분류할 때 이제 그 일부 티벳이나 뭐 이렇게 그 매장 문화가 아닌 그런 데는 이제 고대 영토 문화를 분석할 때 고대 문화는 매장 문화를 분석하는 게 제일 많죠. 이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그다음에 지명 문화 그리고 지정 문화 지도 문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정 문화는 이제 그 땅의 호적이니까 분석하는 거고 지명 문화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저게 그 문화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도 문화는 이제 지도는 사실 정치적인 그 배려 때문에 그린 경우도 많지만 허구맹랑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으니까 잘 분석하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매장 문화, 지명 문화, 지정 문화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분석한 이제 대마도 영토 문화를 한 일, 뭐 중국도 필요하면 중국하고 비교해서 동일한 문화 소유한 민족을 문화 주권자로 규명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화 영토를 위한 영토 규명이 주의할 점은 홍일식 박사의 그 문화 영토는 문화가 실행되는 영역으로서의 문화 영토다. 그리고 제가 주장한 거는 인위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문화, 뭐 그냥 돌아다니는 문화가 아니라 영토에 뿌리 내린 문화여야 된다. 그래서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즉, 지금 이 영토에, 분쟁 지역이 된이 영토의 영토 문화를 분석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문화와 비교 분석한 다음에 동일한 영토 문화를 누리고 있는 민족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영토 분쟁 중에 영토권 규명을 클린하게 했으니까 뭐 전쟁에 싸워서 그럴 필요 없다. 홍익식 박사도 마찬가지죠. 홍익식 박사는 이론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문화가 실현되는 영역에서의 문화 영토론인데 우리의 효사상을 천세적으로 넓혀서 그런 아름다운 그 사상이 평화적 인류 공동체를 구현한다면 인류 평화는 이룩될 것이다. 이런 이론이에요. 조금 이제 그 실행되는 영역으로 쓰니까 영토권을 규명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둘다뭐 전쟁을 종식하고 인류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이론이라고는 하지만 문화 영토론은 단어만 똑같았지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죠. 홍익식 박사는 문화가 실행되게 하는 영역, 저는 영토권 규명을 위한 영역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토 문화론을 동반하지 않은 문화 영토론은 절대 영토권 규명을 규명하는 이론으로서는 옳지 않은 거다. 왜? 그럼 무슨 문화에서 영토권을 규명해? 자,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BTS가 여기서 하고 노래를 하면 앞으로 3주 후면은 2주 후면은 빌보드 차트 1위로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무슨 문화를 갖고 그런 문화를 갖고 영토권을 규명하겠어요? 그건 문화가 실행되는 영역으로서의 문화 영토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LA 한인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효사상을 실천한다 그래갖고
그게 LA 한인촌이 홍익씨 박사만 하는 문화 영토로는 돼요. 그러면 홍익씨 박사가 보는 문화 영토는 되는 거예요. 유사상을 실천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의 전통 문화를 실천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하는 영토권 김용을 위한 문화 영토로는 아니거든요. 지금 만주하고 대마도에는 중국과 일본이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그냥 날조한 문화가 엄청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아, 일본은 구석기시대 유물 그 조작하느라고 교수가 땅에 묻었다 판에다가 걸려갖고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폭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중국은 또 홍산 문화에서 또 누가 봐도 돼지인데 이거 우리가 용을 좋아하니까 이 옥으로 만든 거 이거 용이라 그랬다 개망신당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 그런 날조, 이거를 그 잘못하면 그런 문화에 역이용당해서 우리가 영토권을 정의하려 했다가는 그런 문화에 역이용당하면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거죠. 오히려 이게 중국 땅이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 땅이야,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토 문화에 대해서 반드시 문화주권자를 정의하고 그 문화주권자에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영토론에서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마냥 강의를 하면서도 문화영토론을 하면서 영토문화론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화영토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마도에 관한 대마도 영토가 왜 우리 영토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